보니까 좀 저녁이 됐는데요. 괴한동 단독주택 리모델링 현장에 이제 지하 편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편은 보시면은 건물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실제 지하 같진 않지만 여기가 안방 창이고 이 창을 중심으로 반 이상은 묻혀있기 때문에 그 공부상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지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사를 하면서 실제 이쪽 부분을 좀 많이 개선을 해서 비 막을 수 있는 캐노피 같은 것도 설치를 하였고요. 계단 같은 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계단을 저희가 3단을 만들어 놨고요. 계단을 만들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좀 뒀던 거는 보시면은 오돌토돌한 게 좀 느껴지시나요? 바닥에 이제 우레탄 작업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굉장히 미끄러워 갖고 사람들이 넘어지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외부 쪽에는 방수를 하면서 동시에 미끄럽지 않게끔 하려면은 블록이나 타일 어떤 다른 재료를 써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재료비가 많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레탄 작업을 하고 기본적으로 그 위에 표면에다가 모래 종류 교사를 좀 뿌려서 좀 거칠게 만들어 드립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어떤 뭐 논슬립 테이프나 이런 거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나오고요. 저쪽 뒷편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마당까지 전체 깔끔하게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단에 보시면 각 공간마다 두 개, 모서리마다 두 개가 있어요. 우수 매놀이 하나씩 있고 천정에서부터 내려오는 역시 우수 배관이 있습니다. 자, 그럼 내부로 들어가 볼게요. 자, 우선 이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보시다시피 이제 현관이 조성이 되어 있고요. 현관 바닥 타일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2층 베란다하고 동일한 타일을 썼고요. 이제 현관에서 조금 더 화려하게 디자인하고자 했고 말씀드렸다시피 바닥 타일을 설치할 때는 역시나 왼쪽에 벽까지 같이 태워줘야 된다 하는 거 역시 잘 실행이 됐고 하부 띄움 여전히 잘 시공됐고 하부 띄움과 동시에 간접 조명까지 잘 들어옵니다. 역시 상부 센서등까지 같이 연결이 돼서 불이 잘 들어오고요. 이게 현재는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망임유리를 넣어서 고시 하부는 3분의 1 정도만 막았고요. 상대적으로 저희 2층에 썼던 뭐 스윙도어 개념 같은 폴딩도어 같은 개념을 넣을 수도 있었지만 도어 자체 사이즈가 여기는 저희가 800으로 잡았기 때문에 굳이 그걸 두 번 접는 것보다는 그냥 한 번으로 열리는 게 더 용이할 것 같아서 도어를 이걸 설치를 했고요. 보시면 이제 왼쪽에 있는 조명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건물 외부 저희 지금 들어왔을 때 있었던 외부 조명 그 다음에 하나는 전체 전원 보시면 전체 다 꺼졌죠. 전체 전멸 스위치입니다. 요즘은 이제 단독주택 리모델링을 전체 하실 때 이 스위치를 같이 꼭 만들어 주시면 편리합니다. 우선 지하 같은 경우는 기존에 구조가 기존에 여기 있는 벽체 자체가 원래는 이제 뚫려 있었던 공간을 다시 막아서 새를 줬었던 공간이라서 저희가 다시 뚫어 가지고 한 집으로 만든 사례입니다. 보시면은 왼쪽에는 원래 기존에 방으로 썼던 공간인데 저희가 이번에 공사하면서 이 공간은 거실로 계획을 하면서 동시에 도어를 기존 도어보다는 조금 더 크게 배치를 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이 미닫이 문이 실제로 일반 도어보다는 굉장히 넓습니다.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도어 사이즈만 해도 970 정도 되는 도어인데 아무래도 이게 일반 방문의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거실과 주방을 연결하는 평상시 열어놓을 일이 더 많은 문이라서 도어 사이즈를 크게 개구부를 열어놨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여기를 닫아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지하 부분에서는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지하다 보니까 처음에 저희가 여기 왔을 때는 천정 층고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방법으로 천정 층고를 올리는 계획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천정 철거. 실제 여긴 노출되어 있는 구간이고요. 이쪽은 이제 단열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벽체하고 천정을 꺾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천정을 쳐야 되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정은 노출을 해서 최대한 높였고 하부 같은 경우는 기존의 바닥보다 약 한 15cm 정도를 낮췄습니다. 그거는 이제 예전에 공사를 하면서 지하에 그 배관 같은 게 많이 지나갔었어요.
화장실 배관이 정화조까지 가야 되다 보니까 배관이 이 실내로 원래 이 위치가 화장실 위치였는데요. 여기서 배관이 이렇게 내부로 지나가다 보니까 그 배관의 구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닥을 전체로 높였더라고요. 그래서 배관 자체를 건물 외부로 돌리다 보니까 층고 자체가 굉장히 낮아졌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층고가 기존에 저희 공사 전 그다음 후 해서 한 약 20cm 정도가 더 확보가 돼서 고객님께서 굉장히 좋아했던 사례고요. 보시면은 이제 여기 거실 같은 경우는 그냥 벽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냥 전면벽 정도를 그냥 보통 회색, 일반적인 회색 정도로 벽지를 했고 나머지 벽체는 연한 회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층을 사용하시는 고객님께서는 매입등보다는 이런 그냥 큰 조명 하나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큰 조명 하나 설치를 했고요. 이어서 주방을 보면 주방 같은 경우는 기존에 여기에 이제 기역자로 주방이 되어 있었는데 주방을 이 안쪽으로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오각장을 설치를 해서 싱크대 계획을 했고 기존에 식탁 자리가 없었던 공간을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식탁 공간을 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기 있는 거는 김치냉장고고요. 여기 지금 비어져 있는 공간에는 이제 일반 양문형 냉장고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세탁실 같은 경우는 기존에 빌트인으로 여기 밑에 하부에 넣어놓긴 했는데 고객님께서 추후에 세탁기를 큰 거를 살 계획이 만약에 있으시면 저희가 이쪽 안쪽에서 세탁기를 쓸 수 있게끔 추가적으로 온수냉수 배관을 안쪽에다 해드렸습니다. 역시나 하부에 물 빠질 수 있게끔 배관과 동시에 물이 넘어오지 않게끔 턱 작업까지 해놨기 때문에 지금은 다용도실 개념으로 이렇게 창고로 사용할 예정이지만 나중에는 혹시 세탁기가 용량이 조금 더 큰 게 필요할 때는 이 안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그 알고트 선반인데요. 이케아 이거 그냥 탈부착이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탈착하시고 세탁기를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싱크대 구성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정면에 있는 창을 기존에 방에 있던 창이거든요. 근데 저 창을 굳이 줄이진 않았습니다. 지층이다 보니까 창을 일반적으로 상부장을 돌려서 밑에 창만 놓을 경우에는 빛이나 이런 게 덜 들어올 것 같아서 창은 큰 사이즈를 유지하고 왼쪽에 꼭 필요한 후드 정도만 들어갈 수 있게끔 계획을 했고요. 오른쪽 면은 그래도 상부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부장과 냉장고 상부장까지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생각보다 오각장을 하면 내부의 수납 공간이 많이 확보된다는 거 참고하세요. 그래서 밸런스가 잘 맞게 오른쪽 면은 서랍 3개를 배치를 했고요. 왼쪽은 오각장을 쓸 수 있는 전체 장, 그 다음에 여닫이 장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타일은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느낌으로 디자인을 했고요. 타일 마감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주방이 형성이 되면 보통 주방 이 상부장과 하부장 사이에 타일이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 장 옆에서 일부 끊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되도록이면 이 벽체가 길지 않으면 저는 타일로 전체를 타고 가게끔 이렇게 시공하는 걸 추천해 드려요. 아무래도 뭐 음식물부터 무언가가 튈 확률이 되게 높은데 타일로 해놓으면 유지 관리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여기는 단열 작업을 해서 내부 벽체가 상당히 두꺼워졌는데요. 이 두꺼워진 벽체로 인해서 샤시를 설치하고도 내부에 공간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타일 설치를 해서 이렇게 선반식으로 무언가 올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배치를 했고 여기는 이 선반이 있고 오른쪽은 싱크대 하면서 동시에 대리석으로 뒷선반이라고 하는 부분을 또 추가적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좀 소소한 부분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여기 타일 덧붙여 드리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설계 단계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한번 인테리어나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적게는 뭐 2-3년, 많게는 10년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쾌적하게 해준다라는 마음으로 설계하고 시공하셔야만 실제 사시는 분들이 정말 쾌적하게 사실 수가 있으세요. 이제 이 통로를 통해서 들어가면은 안쪽에 하나, 정면에 하나, 오른쪽에 화장실 이렇게 이제 총 4개의 공간이 있는데 이 4개의 공간을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딱 들어가면은 이제 여기가 실질적인 지하의 안방 역할을 하는 공간이고요. 아까 보시면은 거실하고 굉장히 흡사해요. 거실하고 흡사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레이 계열의 벽지 도배를 하였고요. 바닥 같은 경우는 강마루 지붕을 했습니다. 벽에 지금 저렇게 좀 튀어나와 있는 게 하나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추후에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할 예정이라서 벽에다가 드레인이라고 해서 물 빠져나갈 수 있는 걸 미리 매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공사하고 나서 굳이 벽에 뭘 뚫거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에어컨 사용할 수 있게끔 콘센트도 벽에다 미리 매입을 해드렸고요. 지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공사하고 나면은 바닥에서 습기가 올라올 수도 있고요. 벽에서 습기가 올라올 수도 있는 굉장히 취약한 공간이라서 실제 서울에서는 지하를 만든다고 했을 때 허가를 안 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지자체마다 다르긴 한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반지하라서 실제 저 창을 중심으로 해서 이만큼은 상부고요. 하부는 약간 이렇게 땅에 좀 묻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시다 보면은 아무리 단열을 잘하고 방수를 잘해도 바닥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막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저희가 제습기를 추천을 해드려요. 그래서 공사를 할 때 동시에 제습기를 같이 가동할 수 있게끔 그 배관을 매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 몇 군데는 아니지만 이렇게 거실 구간에도 실제 요만큼은 지하고요. 상부는 지상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배관이 하나 있죠. 히트지를 붙여놔서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혹시나 여기 지하에 여름 같은 데 이제 습기가 너무 많을 때는 저런 배관을 그냥 연결해서 24시간 제습기를 돌리면 곰팡이나 습기를 많이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기 이제 만약에 오토로 계속 돌려야 되는 게 부담스러워서 물 버리는 게 부담스러워서 사람들이 잘 안 쓰실 때가 있는데 저렇게 그냥 지지층 같은 경우는 저희는 공사할 때 제습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벽체나 바닥에 다 묻어서 사용성까지 편리하게끔 고려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뭐 보시다시피 뭐 특별히 인테리어적인 요소는 없고요. 지층인데 깔끔하게 수리를 했고 공간 구획을 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이 통로를 통해서 나가보면 원래 화장실이었던 구간인데 지금 이미 좀 짐이 들어와서 창고로 사용하고 있고요. 또 정면에 벽이 좀 남아서 벽에 수납할 수 있게끔 수납장을 꼼꼼하게 다 짜드렸고요. 왼쪽 이제 장을 열어보면은 여기에 보일러 분배기가 있습니다. 보일러 분배기라는 게 이렇게 각 방별로 보일러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시면은 작은 방, 안방, 거실 등 이렇게 때에 따라서 보일러 안 쓸 경우에 저거 잠글 수 있게끔 각 호실별 표시를 다 해놨습니다. 보통은 싱크대 밑에다가 분배기를 넣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건물에 중심부가 되는 곳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 효율이 최대한 떨어지지 않도록 계획을 했고 안쪽에 있던 이제 기존의 방은 상대적으로 이제 이 공간이 전체적인 건물에서 가장 깊숙하게 지하에 파묻힌 곳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제습기 설치한다고 하면 자동으로 물 빠질 수 있는 배관 설치를 해놨고요. 여기는 그냥 깔끔하게 화이트로 시공을 했고요. 이제 이어서 화장실을 보여드리면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이제 좌변기, 세면기, 샤워기가 있는데 역시나 여기도 타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래는 쪽타일 느낌 나는 타일인데요. 보시면 이게 쪽타일 느낌 나는 타일인데 실제로는 이게 굉장히 큰 타일이에요. 이은배가 보시면은 이렇게가 하나예요. 잘 안 보이죠 사진상으로는. 원래는 이 쪽타일을 시공했으면은 현재 재료값이나 시공비가 이 타일에 비해서 2배, 2.5배 이상 상승했을 텐데 느낌은 어느 정도 연출하면서 비용은 절감했던 사례이기도 하고요. 여기는 특이사항이 보시면은 샤워 공간이 있고 보시면 하부에 이렇게 조적벽돌 쌓아서 대리석을 얹힌 의자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 의자의 역할은 샤워하실 때 앉아서 샤워하시고 실제 샤워 거리가 그 저기에도 있긴 하지만 여기에 앉아서 샤워를 하실 때는 여기에 걸어서 하시면 실제 좀 편하게 샤워를 하실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 나이가 있으신 어르신들이 계시는 집에 인테리어를 해주실 때는 정말 소소한 거지만 역시나 이런 거 이렇게 의자 하나 만들어 드리고 의자 바로 옆에 이렇게 걸 수 있는 거 하나 만들어 드리면 사용성이 굉장히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꼭 추천드려요. 비용도 많이 비싸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세면기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선반.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창문을 만드냐 안 만드냐 하는 거에 대한 큰 이슈가 있었는데, 역시나 저는 화장실에 창문을 만들 수 있으면 꼭 만들자는 주의예요. 그래서 화장실이 이게 자연 그 흡기 방식이 가장 좋기 때문에 창문을 만들면서 동시에 상부에 들어갈 수 있는 수납장을 포기하고 이렇게 선반을 설치했습니다. 보시기에는 간단한 선반 같지만 여기에도 물건을 올릴 수가 있고 여기도 올릴 수가 있고 여기도 올릴 수가 있어서 생각보다는 수납적인 면에서 많은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는 사례입니다. 실제로 이제 비포 사진을 봤을 때 굉장히 극적으로 보일 수 있는 현장이긴 한데, 평면을 잘 짠 현장이라고 현재 믿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지층 부분을 둘러봤습니다. 지층 같은 경우는 벽체 철거나 뭐 이런 어떤 큰 부분을 손댄 게 많이 없고, 새를 줬던 구간에서 정말 최소한의 동선만 정리를 해서 잡은 거라서, 보시다시피 이제 꼭 필요한 요소인 주방과 식탁이 필요한 구간, 그 다음에 다용도실 작게나마, 그 다음에 세탁기 냉장고 놓을 수 있는 구간, 그 다음에 현관을 또 조성해 드렸고요. 기존에는 이제 문이 바로 있어 갖고 찬바람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것도 우풍을 한번 막아줄 수 있는, 외계 영향을 막아줄 수 있는 중문을 만들어 드렸고, 또 원래는 이제 뚫려 있었는데 막아놨었나 봐요. 그래서 이 벽체 다시 뚫어서 통로를 만들어서 기존의 창고와 방, 게스트룸까지 이렇게 만들었던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하 부분은 상당히 심플해서 영상 한번 참고하시고 지하도 이렇게 좋은 공간으로 변할 수 있다 참고하시고요.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